안녕하세요, 곰파 여러분, 헌터 빵이요. 자, 여러분, 오늘 대만 2차 컨텐츠입니다. 오늘 잡을 거는 호주 가재인데 여기서 외래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재 동호회 분들을 많이 키우셨던 레드크로우라는 종류인데 녀석이 커지면 또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 녀석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또 역시 대만 가이드 사항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뒷다이마이야. 여기가 제가 이번에 처음 발견해서 진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오는 곡이라 합니다. 어디서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대만의 외래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외래종이 여기 한 100몇씩까지 있더라고요. 엄청 많구나. 그 중에서 약간 영상 가게 씹은 거 따라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발품 팔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크로우라는 종류는 사실 저도 어릴 때 많이 키웠었거든요. 제가 키웠던 것 중에 가장 큰 녀석이 25cm가량 육박했습니다. 그런 녀석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여기 물가에 왔거든요. 우와, 거기 개뛴다. 우와, 거북이가 그냥 저렇게 있네 여기. 이야, 여기 거북이 엄청 많아요. 잡아볼까? 거북이 개빠르다. 진짜 잡는다. 봐준 거야? 거북이 잡았어요. 보석거북이죠? 보석거북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태 교란종인데 중국 줄무늬목 거북이라고. 얘가 왜 생태 교란종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남생이랑 같은 돌거북과여가지고 둘이 룽가룽가래가지고 이상한 잡종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태 교란종을 지정했습니다.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가라. 이야, 우렁이 봐라. 씨. 와, 이거 사이즈 보세요. 이게 왕우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거랑 종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자, 얘도 방 생각해요. 이야, 저기 껴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틸라피아 역돔이라고 합니다. 틸라피아 하면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헬스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 사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런 틸라피아가 널려 있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그냥 저렇게 있어요, 틸라피아가. 자, 일단 가재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가재들은 이런 돌 밑에 숨어있나? 안 들리네, 리발. 돌 밑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와, 우와, 저 뭐야, 개구리야, 생선이야. 야, 저기 또 보석거북 한 마리 숨어있다. 우와, 보이시죠? 겁나 크다, 쟤. 야야, 거북이 큰 게 이렇게 있네. 근데 얘네는 도망가지도 않아요. 맷집 있으니까요. 아, 안 잡을 줄 알고 그 비듬을 한 번씩 깨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다른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있어도 못 잡을 것 같고 지금 육안으로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먼 포인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나상나상. 자, 여러분, 다음날 돼가지고 가재를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있던 포인트에서 3시간 정도를 중부 쪽으로 올라왔고 여기에 가재가 나온다는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저자에 걸어가고 계시는 대만 현지 헌터분이 또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잡아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키웠던 종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야생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흥분되고 진짜 보면은 소리 지릅니다. 아, 이렇게 너무 컸다. 죄송해요. 아, 돌 밑에 여기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있다. 물고기 잡아볼까요? 오케이. 우와, 이게 뭐야? What is that? 틸라피아. 오, 색깔이 왜 이렇게 모프 틸라피아. 우야, 틸라피아가 원래 이런 색깔이 아닌데 너무 신기합니다. 자, 오케이, 틸라피아 꺼져. 너는 오늘 대상 5종이 아니다. 근데 보통 얘네가 야행성에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 있다고? 물이 사실 너무 탁하거든요 지금. 안 보이죠? 네, 한 마리 잡았어요. 롯데타 역시 해외 컨텐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돌 크다. 얘네도 큰 돌이 뭔지 알아가지고 큰 돌 밑에 주로 숨어 있을 겁니다. 없어. 컨텐츠 롯데어. 자, 이 돌 살살 들어볼게요. 야, 이게 너무 흙탕물이 일어나는 물이고 수질이 사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럼 지금 다른 수로를 연결된 곳에 왔거든요. 여기 틸라피아 있어요. 틸라피아 자고 있거든요. 잡아볼게요. 오케이. 야, 이게 진짜 여러분 틸라피아입니다. 방생 저멀리 커져. 그래서 아까 그 녀석도 틸라피아인데 색깔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가재가 살 수 없는 물인데 너무 지금 폐수거든요. 자, 다른 물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렁어리 있습니다. 드렁어리. 숨었어요. 자, 지금 가재 빼고 막 틸라피아 드렁어리 이렇게 나오는데 가재만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음날 낮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통발을 설치하고 또 다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손으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3일차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실패해서 외장하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발을 구비를 했고 미끼는 세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생선 대가리, 가재가 좋아하는 고등어, 가재가 좋아하는 삼겹살, 이렇게 해서 뭐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재들이 평소에도 삼겹살에 환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참가재도 삼겹살 미끼로 통발을 넣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우와, 냄새 어떤가요? 추베르 판데요? 초베르. 여기 삼겹살. 야, 그렇지. 고등어. 우와, 냄새 좋았어, 좋았어. 냄새가 지리면 지릴수록 반응이 좋을 거예요. 고등어 넣고, 자, 숭어 대가리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다은님이 가재를 인터넷으로 발견했던 포인트라고 합니다. 물이 깊진 않다. 줄 없이 던져볼까요? 네. 자, 이거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요 정도만 해도 애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환경에 강한 녀석들이라 별의별 환경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자, 여기 앞쪽에. 아유, 대가리 뜨면 안 되는데.
어, 가라앉다, 가라앉다. 여기 아로하나도 살아요? 보셨어요? 전 잡았죠. 잡았어요, 여기서? 네. 여기 외래종이죠? 그쵸. 아마존에 사는 애들이거든요, 아로하나는. 야, 여기 대만은 생태교란 천지네. 마지막 하나, 삼겹살. 이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했고, 날이 어두워지면요, 손으로 잡는 포인트로 가가지고, 손으로 잡고 나서, 한 6시간 정도 묵히고, 다시 한번 건져볼게요. 바로 잡는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라상라상. 자, 여러분, 새로운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인데, 다 뭐예요 이거? 틸라피아다. 틸라피아예요? 가물치 가물치. 어디 어디 어디? 우와 생태 미쳤다. 가물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물 들어온다. 우와 우와 개빠르네. 저번에는 여기서 어부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우와 아니 여러분 이게 인공 그건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 뜰 채로 못 잡겠는데요? 여기 올라가면 수로가 좀 좁아지거든요. 아 여기 가재 있겠다. 여기 틸라피아 너무 크고. 우와 잡았어. 우와 미쳤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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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가미 살살 잡으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살살 잡을게. 우와 사이즈 봐요. 딜라피아 미쳤죠. 이게 여기 널려 있습니다. 우와 가라 가라. 얘네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거 보세요. 우와 미쳤어. 우와 그냥 잡혀 그냥. 자 이제 여기서 레드크로우를 찾아야 되는데 시야가 다행히 나와가지고 어제 간대랑 다르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거북이다. 어디 어디요? 오 잡아볼게요. 자 거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 때탄 보석 거북이다. 아, 여기 토종이랍니다. 보석 거북. 먹으려고 해봤거든요. 토종이래요. 와, 거북이 진짜 빨라. 체력이 딸려서 금방 멈춰. 아, 그래요? 얘는 체력이 좋네요. 와, 진짜. 와, 진짜 미쳤습니다. 제발, 레드크로 나와라. 우리 세 명이니까 딱 세 마리만 나와라. 나는 이렇게들 흙탕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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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발견, 발견, 발견. 잡아, 말아. 뚜치, 뚜치. 미세요, 미세요. 나이스! 와, 씨! 미쳤어! 가은이 미쳤어요! 우와! 우와, 미쳤어요! 수컷입니다, 수컷! 어떻게 알아요? 이게 수컷인 게 붉은색 패치가 있잖아요, 집게에. 수컷만 패치가 있고, 암컷은 패치가 없습니다. 근데 얘 지금 집게 나갔어요, 하나. 이게 틸라피아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와! 이거 우치다가 저보다 크지 않아요? 저희 잡았던 거? 비교가 안 되는데요? 우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이게 성체예요. 거의 20에서 25cm 정도 가는데, 이거만 딱 20cm 나오네요. 어. 우와!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거. 제가 까라롱샤로 유통되는 그 가재죠? 원조죠, 원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려 가재로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많이 키우고 저도 옛날에 키웠었고 이게 레드크로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미국까지도 레드크로우 아니에요? 예, 레드크로우예요. 근데 얘도 레드크로우인데 예. 얘는 근데 여기만 레드인 거고. 오, 야, 이게 뭐야? 뭐야? 여기 원래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요 원래. 되게 특이하죠. 우와, 와, 진짜 미쳤죠. 물면 아파요? 개 아파요. 또 있겠다 이거. 아, 근데 아프다. 작은 집인데 아프네. 아, 이거 애들이 요걸로 비트 같은 거 먹이주면은 잡아서 먹거든요. 어. 큰 거는 약간 물고기나 이런 거 사냥할 때 쓰는 집게 용도고 보통 요게 진짜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생충인가? 네. 어, 기생충인가 봐요 이거. 그죠? 저번에 왔을 때는 겨울이어가지고 안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다길래 틸라피아 크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냐 뻥치지 말아 이랬는데 살만하네. 이게 틸라피아가 먹힐 사이즈가 아니니까 얘네도 서로 제가 봤을 땐 잡아먹을 것 같긴 해요. 일단 킵. 이거 아까 4,000원 주고 산 건데. 우와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돼. 역시 다은님 눈이 너무 좋아. 이번 여행 약간 긴장 많이 했거든요. 날려먹을 거라. 지금 다은이 때문에 이거 하나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하고. 왜냐면 저는 지나쳐 왔거든요. 얘네가 신기한 게 고인물에 있는 이유가 용존산소라는 게 중요치가 않대요. 다 큰 애들이 생명력이 강해서 그런 거죠? 그쵸 그쵸. 위로 가면 틸라피아가 좀 작거든요. 진짜네. 틸라피아가 작아져요. 오히려 틸라피아가 작아진 포인트 있을 수 있어요. 와 틸라피아 이거 놀고 있는 거 봐라. 목소리 저거 숨었네 틸라피아가. 아 저렇게 숨어있구나 애들이. 오호 밝혀 밝혀 밝혀. 저 시체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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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암컷이야 암컷. 레드크로우 볼게요. 진짜요? 네. 나이스. 야야야야 야, 리바르케야. 야. 일단 귀는 안 들려요. 이래기야. 나이스. 물 튀긴 거 봐. 어디요? 이게 암컷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붉은 패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새끼 때는 아닌데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붉은 패치가 수컷이면 슬슬 나와야 되거든요. 다리 쪽에. 네, 지금 안 나온 거 보면 요거는 암컷입니다. 아픈가? 한번 물려보시겠어요? 작아가지고 안 아플 것 같은데. 물려보세요. 안 되네 이거는. 와, 아, 이거는 큰일 나는 케이스야. 날카롭네 이게. 날카롭죠. 얘네 이제 활동하려고 돌 밑에 숨어있네. 오케이. 와 크기 차이 보세요. 미쳤다 진짜로. 흥분 개돼요. 근데 대만 친구한테 들었는데 네. 몇 개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에서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대요. 그럼 여기 대만 전역에 거의 자리 잡고 있는 거네요. 약간 남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부랑 남부 이쪽에 계속 나오고 있대요. 얘네가 원래는 호주 가재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러 풀어놓은 사람이 있대요. 왜요? 대만 남부에는 벨드 카멜론 자생을 하는데 그걸 누군가 지속적으로 풀고 있대요. 일정 기간마다 수확해가지고 팔고. 와 근데 대만 진짜 외래종 천국이에요. 온도가 딱 있기 좋은 온도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때문에 외래종이 그래도 그나마 없는 편 이긴 한데 이렇게 더운 동남아나 이런 데는 정말 많습니다. 거북이도 있다. 우와 꺼내보자. 바람 아니에요? 아니야 거북이야. 보석 거북이. 아 거북이.
근데 보석 거북이 얼굴이 예쁘다. 저번에 왔을 때는 이상한 거북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게 사라지고 가지고 올라온 거 보니까 인도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고온이잖아요. 와, 그러니까요. 물이 좀 따뜻해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 미국까지 포인트랑 좀 비슷해요, 환경이. 그리고 이제 틸라피아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거밖에 없습니다. 큰 애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디? 야! 암컷, 암컷. 저기. 어디? 우와, 잠깐만, 이거 먼저 잡아. 저거 안 넘어갈 것 같아. 이거 보스. 나이스! 자, 한 마리. 우와, 이거 잡으세요. 우와, 미쳤어. 제일 커. 나이스! 여기. 어디? 대만타. 우와, 미쳤어. 일단 얘 꺼내자. 얘가 오늘 찐 주인공이네. 하나, 둘, 셋. 아, 우와. 빨리 와요, 빨리. 아, 알았어. 여기랑. 우와. 여러분, 미쳤어. 일단 잡자. 이래끼야. 나이스. 여기 있어. 우와, 지금 활동이 엄청 둔해요. 형님 미쳤어요.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엄청 둔하네요. 이거 봐요. 아, 숨네. 오. 지가 센 거 알죠, 이거? 우와. 그 옆에 바로. 우와, 얘 1등이에요, 1등. 우와. 집게가 여기 말랑말랑한 진짜. 오, 조심하세요. 우와, 이거 미쳤어. 개음문데. 우와, 나이스. 우와, 여러분, 이거 미친 건데? 두 마리 있어요, 여기. 이걸 보존을 해야 되나? 얘네 교란종은 아니죠,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외래종은 확실하잖아요. 외래종은 교란종이잖아요. 그럼 잡겠습니다. 나이스. 얘 생각보다 둔해요. 이거 보세요. 눈치를 잘 못 채고 있어요. 물속에 잡을만해요? 물속에 잡을만해요. 나이스! 우와, 더 큰 거 있어. 나이스! 애초부터 이 배 쪽을 확 잡으면 돼. 확 잡으면 돼. 이야, 씨, 여러분, 미쳤습니다. 여기 또 있어. 이게 수컷 작은 거예요. 요 정도 크기인데 패치가 있잖아요. 일단 다 잡겠습니다. 너 팔 없니? 하나, 셋! 아, 오, 개빨라. 둘, 셋! 우와! 자, 오케이. 자, 나이스. 야, 가만 있어. 이거 보세요. 패치가 있죠? 자, 키. 이거 너무 귀여운데? 뭐 줄까? 이거 먹어. 야, 여기 두 마리 또 있어. 진짜 미쳤나봐요. 우와. 다은이 이거 우치다까지 급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치다보다 잡기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우치다는 잡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손 넣어서 물려서 잡아야 되니까. 암컷 작은 애들이 좀 빨라요, 보면. 오케이. 야, 미쳤다. 우와, 튕겨 나간다. 저희가 하나씩 없네요. 지금 여기 환경이 작아가지고 많이 싸우고 이런가 봐.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이거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생태 교란종이 아니라면은 좀 둘까요? 어차피 전부 다 떼치지 못하니까요. 저희 통발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우리 통발도 있구나. 통발도 수개가 여기 수개거든요. 수컷. 야, 수컷 두 마리. 너무 쉽게 잡혀요, 진짜로. 약간 미국까지 4월에 잡으면 딱 요런 스탠스거든요, 애들이. 반면에 수컷보다 암컷이 확실히 빠른 건 맞아요. 근데 낮에는 애들이 잘 안 보였는데 밤 되니까 애들이 다 틈에서 기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직 틈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얘 이런 애들 돌 줄게 나오네. 암컷이 진짜. 우와, 씨. 넌 내가 꼭 잡는다. 기다려봐. 나이스. 암컷이 진짜 빨라. 근데 다행인 거는 아직 얘네들이 포란한 애들은 없네요. 이게 지금 벌써 3일째여가지고 저 진짜 실패할 줄 알았는데 장님이랑 오면은 늑대거북 빼고는 실패가 없습니다. 늑대거북은 언젠가는. 아, 살이. 이거 살 미쳤죠? 땅땅하네. 근데 저도 얘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좀 기대됩니다. 실라피아 맛 나지 않을까요? 아, 안 먹을래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얘네 석시 다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물이 깨끗했어요. 제일 시야가 보이고. 지금 저희가 세 군데 갔잖아요. 두 군데가 시야가 안 보여서 못 잡은 거예요. 있는데. 그리고 대만 헌터분이 알려준 그 포인트는 있어요. 있는 영상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거기는 저희가 시야가 안 나서 못 잡은 겁니다. 오케이. 얘들은 뒤에서 덮친 게 나아요. 오케이. 이러면은 튀려다가 못 튀거든요. 들어가라. 저기 또 숨어 있다. 애들이 돌틈 근처에 많아요, 무조건. 여기. 와, 숨는다. 예. 오, 약간 호주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 이래기야. 나이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일본 우치다가 잡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급이에요, 지금. 심지어 얘는 키웠던 거니까 더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못 잡는 거거든요. 살 수도 없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움켜쥐고. 오케이. 한 마리 더 잡고. 1타 3시 갑니다. 자, 여기까지 갑니다. 아씨! 롯됐다. 아우, 롯데다. 개빠르다. 그렇지, 너 두 마리 한 번에 잡아줄게. 너 죽인다. 어딨어? 일로 와. 오케이, 1타 3피. 눈 죽고, 매부 죽고, 마다수 죽고. 대만에서 약간 농사하는 사람 느낌. 레드크롬. 비싼가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실 분양가는 싸요. 근데 큰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할 때는 한 2만 5천 원 이랬어요. 한 20년 전에. 싸네, 그래도. 여기도 있어요. 얘는 수컷이에요, 수컷. 그렇지. 여기 보시면 수컷입니다. 여기 근데 대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곤충이나 이런 거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뭐 공개된 상황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잡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딜러분이 알려주신 거죠? 대만은 현지인들이랑 연결점이 없으면 검색하기 힘들어요. 아, 언어에서. 일단. 여기 밑에? 네. 아우씨. 거미줄 너무 많아요. 모기도 많고. 아우씨. 다니기 힘들어요. 여기 있다.
나이스. 이 정도면 꽤 잡지 않았나요? 네, 많이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와, 얘네가 온도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갑각류들은 갑자기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면은 움직임이 덜어져요. 우와, 얘 진짜 미쳤어. 얘는 아따. 우와, 조심 조심. 우와, 얘는 라면이다. 뭘 해먹어도 안 뜨겁다. 그죠. 근데 얘네가 실제로 먹는 게 사실은 꼬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 꼬리로 요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엄마 해주신 거예요? 아, 당연하지. 엄마라고 불러봐. 우리 엄마 너무 좋은데 옷 좀 입었으면은. 제가 숙소에서 알몸으로 좀 많이 다녀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충격이야. 충격 못 와 우리 집에. 야 이건 진짜 다시 키우고 싶다 보니까. 너 입양하려고요 한국가. 근데 저희 또 이제 곤충 채집도 가야 돼가지고. 이 두 분이 곤충에 미치셔가지고 전 그때 혼자 요리해서 밥 차려놓으려고요. 근데 저희 통발 해놓긴 했어요. 근데. 통발 찾으러 갈까요? 지금 수로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러분. 올라가려면 더 있기는 해요. 한 3시간 정도 올라가실 수도 있기는 해요. 통발 보러 갈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통발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제발 들어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완벽한데. 고등어죠 이게? 고등어. 오! 있다 있다! 개 큰 거 있어. 개 큰 거. 오케이! 나이스! 와, 여기 다 있나 봐요 지금. 두 마리나 있네. 그죠? 두 마리 아니야? 세 마리. 아, 이거 어떻게 구네요? 아, 진짜 조심 조심 손 조심. 오케이. 얘들이 이게 물면은 안 놔. 아 물면 안 나. 우와 개 나이스. 개 크다. 두 번째 암컷이죠? 네. 오케이 암컷. 자, 자 통발 하나 세 마리입니다. 미쳤어요. 오, 저 이게 왜 왜 자라.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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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자라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처음 봐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왔는데 여기를. 자라 잡아도 되죠? 네네. 중국 자라다. 우와. 우와 이 자라는 물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나요. 우와. 우와와와와와와 우와와와와. 얘도 라면에 넣어 먹나요? 죄송해요. 근데 자라 드셔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완전 부드럽고 미쳤어요. 이구아나 돼 자라. 아 이구아나. 이구아나. 이구아나 근데 진짜 좋은 게 배가 안 고파요. 한 번 먹고 그게 단백질 이게 엄청 높아서 그래. 예 가 도망가 얼른 가. 이야 진짜 생태가 미쳤다 여기. 정말 딸려왔나?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저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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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거북이 들어있어 거북이. 야 이거 뭐야? 맥이 미쳤어. 일단 이거 순서대로 꺼내보시죠. 자 여기 거북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머리. 머리. 이야 가재 두 마리에 거북이 한 마리. 우와. 자 배가 이렇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와. 자 오케이 두 마리. 이게 미쳤다니까요 지금.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이 최고야. 통발은 뭐든. 아까 안 믿어서 죄송해요. 아. 우와 우와 미쳤는데. 가재 개 커. 내가 밀렸네 맥이한테. 어디요? 얘는 거의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미쳤는데 풀어볼까요 여기다가? 우와. 아니 이게 여러분 며칠 둔 게 아니잖아요. 얼굴 되게 높대대야. 어, 우리나라 맥이랑 훨씬 다르게 생겼어요. 이것도 매운탕 먹으면 맛있나요? 맛있지 않을까?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맥이를 잡아서 먹었는데 흑내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 맥이보다 훨씬 맛있어. 얘도 야. 수배를 파시나요? 죄송해요. 가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키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또 있어? 어, 또. 우와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다 방생할 거죠? 아깝다 근데. 매운탕 먹고 싶은데 여기 막 그런 게 없잖아. 한국 그러니까. 그런 소스가. 사이즈도 이거 큰 거는 대략 한 5자 되겠다. 얘네들 방생하겠습니다. 자 아, 너 저 멀리 꺼져. 물수제비. 항상 마지막 날이 이래. 그래 마지막 날 잘 풀린다니까요. 자 여러분 아무튼 너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마리일까요? 한번 세보자. 1 2 3 4 5 6 7 8 9 22 23 24 25 26 마리. 이야 26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 3일 동안 발품판 결과예요. 자 이제 요거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오늘은 못 벗지 말고 밥 해주면 안 돼? 그거는 네가 감당해야 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레드크로우라는 가재를 잡아왔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잔챙이들 말고 큰 녀석들로만 요런 식으로 한번 일자로 나열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레드크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호주산 가재입니다. 호주산 가재가 우리나라 반려가재로 유명한데 그 중에 얍스타라는 녀석으로 처음에 들어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 참가재 토종가재 요만한 걸 잡아다가 엄청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VJ특공대 같은 거 보고 우리나라에 애완가재가 들어왔다. 그걸 보고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민물까지 치고. 그때 같이 수입됐던 녀석이 바로 이 레드크로우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 레드크로우의 최대 크기는 대략 한 25cm 정도 되는데 큰 녀석들을 거의 다 성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들은 생명력이 너무 강하고 높은 수온에도 견뎌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에 정말 잘 적응을 하는 거고 오히려 낮은 수온에는 버티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까지가 지금 생태 교란 중이 된 것처럼 이 녀석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녀석들은 버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국까지 같은 경우도 겨울을 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까지는 저온에도 굉장히 강한 녀석, 아주 개리친 리발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버텨가지고 생태 교란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은 보통 가재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 다리에 보시면요 이렇게 평평한 게 수컷이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동그란 모양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암수 구별을 하는데 레드크로우는 정말 쉽게 집게에 붉은 패치가 있나 없나 요걸로 확인을 해가지고 암수 구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의 크기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녀석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제 한 뼘이 20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대
대충 2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먹을 건데 뭘로 먹을 거냐?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죠. 바로 칠리 크랩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칠리 크랩 아니죠. 바로 칠리 랍스터를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칠리 크랩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칠리 랍스터로 해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현재 이 녀석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꼬리를 잡은 애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해라. 진짜 내가 이렇게 할 때 반응 안 하면 내 가오가 개상하잖아. 자, 꼬리를 잡으면 한 번씩 또 이거 잘했어 잘했어, 배 간질간질 펀치. 어우 미안해. 자, 한 번에 신경 차단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개를 신경 차단하느라 똑같습니다. 개를 신경을 차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둥이에다가 미안해 칼집을 이렇게 넣고 비틀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한테 물이 떨어져. 너 아니 너 패스. 오케이, 너다 너. 다시 한번 할게. 미안해. 주둥이에 칼집을 넣고 자, 이렇게 꺾어주면은 얘 입에서 자 요렇게 지금 뭐가 흐르죠. 자, 여기 보시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형이 약간 뻘지형이었기 때문에 흙을 많이 내뱉거든요. 해감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해감을 못할 때는 요렇게 하면은 그나마 해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싹 다 칼집 넣어줄게. 어우 너무 말이 센데. 뭐랬지? 칼집 랄립 넣어줄게요. 미안해. 너도 미안해. 죄송해. 맛있어지자. 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했으면은 사실 이 부분은 다 내장입니다. 그리고 이 집게가 만약에 엄청나게 두꺼우면은 얘가 먹을 게 있겠지만 요 패치 있죠, 요게 되게 말랑거리는 물처럼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얘가 집게가 엄청 두껍진 않아요. 옆으로는 두꺼운데 요쪽에는 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게도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꼬리만 싹 떼주면 됩니다. 아따가 씨. 자, 이 가지를 건들 때는 전부 다 가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살짝 자 요렇게 딱 비틀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이시죠? 이게 다 살입니다. 너무 맛있겠죠? 자, 어휴 카메라 쳐가지고 방금 효과 좋았죠? 자, 요렇게 하면 요것만 먹는 겁니다. 지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앵간한 새우 꼬리 먹는 것보다 훨씬 양이 많아. 근데 땀이 개 미친듯이 흘린 미쳐버렸어요. 뒤지겠어 더워가지고. 여기 대만 숙소 잡아왔는데 거실 에어컨이 있고 방에만 있어가지고 진짜 튀길 것 같아요. 죄송해요 화내서.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 가재에 내장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 또 똑같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한 번도 손질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부채 모양으로 꼬리가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가운데 부채 꼬리를 잡고 살짝 끊어서 여기를 싹 빼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게 바로 얘네 내장입니다. 요거를 빼주고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 요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작은 녀석까지 다 손질했습니다. 엄청나게 얘는 먹을 게 많고 얘도 뭐 작지만은 먹을 게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거 닮았네. 스타크래프트 라바 닮았네. 죄송해요 개소리 안 할게요. 자, 이제 요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론나 멋진 곳에 돌려 돌려 돌림판 닥쳐 의경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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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 다 개와요. 자, 여러분, 이게 기름이다 달궈지면 아주 재수오징에 터져라. 재수오징에 터진 게 이게 사실 해외 컨텐츠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3일 만에 발견한 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 포기하고 있었는데 강은님의 도움 덕분에 그리고 그 현지 딜러분의 도움 덕분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좋은 건 나야 바로 밑장. 잘 가요. 마무리 플라이어 그래.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우선은 이 녀석을 기름에 잘 튀겨줄 겁니다. 조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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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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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럼 이렇게 다 익어버렸으면은 여기서 바로 릴리로디 아하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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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아, 덥다. 자, 여러분, 이렇게 칠리 소스를 뿌리고 끝이 아니라 바로 우유. 자, 근데 여러분, 이 우유가 일반 흰 우유가 아니라 살짝 달달한 우유를 샀습니다. 자, 우유를 살짝만. 원래 코코넛 밀크를 하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코코넛 밀크 대신에 조금 달달한 우유를 선택한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요. 은혜보다 어깨 커지려면. 은혜야, 미안해. 제발 살려줘. 자, 그 다음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요 정도면 다 됐다. 바로 턴오프.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칠리 랍스터가 완성됐습니다. 셋이서 먹어볼게요. 머리 개 록 같네. 은혜 고마워 이런 머리랑 사라져서.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저 미운 아들 둘이 있어가지고 밥 먹어 아들. 오늘 반찬 뭐야? 닭치고 빨리 와 금쪽이 새끼들아. 어머, 오늘 웬일 옷 입었네. 벗어줘. 자, 드시죠. 냄새가 어떤가? 우와, 새콤달콤한데요? 새콤달콤하죠? 네.
내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푸는 줄 알았어. 가위 한번 갖고 와봐야지. 저희가 우유를 샀거든요. 흰 우유인 줄 알고 샀는데 중국어를 모르니까 먹어보니까 메론 우유 같은 거 살짝 섞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달달하지. 진짜 여러분 저희 셋이 너무 고생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특히 대만이 너무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습해요. 체감 온도가 39도인가? 제가 확인했을 때가 42도까지도 올라간 적도 있었고. 와 거기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저희는 미치겠는 거예요. 또 이것만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영상도 또 찍으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밖에 없더라. 엄마 가위가 없어. 그걸로 쑤셔줘. 엄마 표현이 좋네. 다른 거 해야 되나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이번은 역대급이 들었던 것 같아. 먹을만해? 딱딱하지? 껍데기 매려야죠. 가운데를 이렇게 손으로도 한 번씩 누르면 이게 다 부러져요 가운데가. 와 이거 그냥 튀어나온 사람 못 드셔보세요. 근데 파는 거 같아요. 그 정도야? 형 되게 지려요. 살이 다르다. 시그널 가지가 전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살이 두 배는 많다. 이거 우치다보다 맛있죠. 와 이거 일본에서 저랑 가은이랑 잡았던 우치다 가지라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초배를 와와 와. 이 정도면 고생하지 진짜. 아까 이거 맛없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왜 식용으로 6톤째인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약간 고급 식재료죠 이거? 응 고급 식재료죠. 아 이 뒤에 틸라피아 맛도 좀 있긴 할 건데 근데 틸라피아가 맛있는 고기예요. 살도 빡빡하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팔아도 투자 하실래요? 투자자 모집합니다. 괜찮은데? 대만 저희 주기적으로 계속 오면 되잖아요. 수입하면 안 돼요? 전 여기 와서 이구아나가 지금 식감으로는 1등이거든요? 네. 근데 맛으로는 이게 이게 약간... 1등이죠. 모르겠다 진짜. 요리법에 대한 차이라서 근데... 이구아나는 먹으면은 하루 종일 배불러요. 진짜 최고예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 진짜 웃긴 게 지인이랑 잘 만나봐. 이구아나가 저 1편에서 이구아나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원래 너 한 2시간이면 배고프지 않아? 네. 밥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안 보여도 한 105kg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이구아나 먹고 거의 4시간을 배고프단 말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죠 이거. 이거 한 그릇에 3-4만원까지 내 생각 있어요. 와 지금 이거에? 진짜 과장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받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잡아서 먹었던 가재류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제일 큰가요 이게? 제일 크고 크기에 비해서도 살이 제일 많아. 우치다 가재도 맛있었는데 이게 더 맛있어. 어떻게 1박 덜? 포인트도 알았겠다. 이거 하나 좀 더 잡고. 다음 편이 여러분 마지막 편이거든요. 다음 편도 아마 순조롭게 될 겁니다. 다음 편은 조금 쉬운데 살짝 자극적일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랑 이거만큼 고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대만 원숭이 사냥인가요? 벌써 남은 거야? 네. 당한 거야, 당한 거예요. 저기 새끼 한 5마리 남았어요. 조그만 거, 암컷. 먹을래요? 만들어야죠. 가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 봐주세요. 빵이요!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지? 네. 우와. 진짜 맛있죠?